삼성화재 치아보험이 11월 13일부로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. 뻥 아니에요?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손해보험 중 치아보험 1위 삼성화재 덴탈파트너 치아보험 드디어 11월 13일자로 보장이 축소가 됩니다. 현재 임플란트, 브릿지, 틀니 보장되는 보조치료비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고요. 보존치료비죠. 크라운, 인네일, 온네일, 복합레진 등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하네요. 이번에는 제 연장 없고 100%입니다. 100%. 이번에 연장되면 정말 제 이름 석자고입니다. 그래서 손해율 높은 치아보험은 현재 메리츠, KB, DB손해보험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가 됐고요. 이제 남은 건 삼성화재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원래는 10월 말자로 200만원에서 100만원, 보존치료비는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장 축소가 확정되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삼성화재 치아보험을 원하기 때문에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.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 이거나 혹은 나중에 혹시 모를 치과치료에 대비해서 가입해 두시면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아낌없는 상담과 설계 약속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그럼 보험왕의 한주평은 삼성화재 치아보험 이제 안녕.